안녕하십니까? 예. 분진하지 않고 보셨죠? 야. 이번 시간은 81페이지부터 해 나가실 차례이시죠? 81페이지 보시게 되면 용도 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입니다. 우선 1번 건폐율 보시게 되면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그리고 박스에는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건폐율과 그리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을 말하는 것이고 규제 목적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2번 용적률입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그래서 공식이 하나 나오는데 연면적 앞에다가는 지상층이라고만 하나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3번과 관련되어 동그라미 2번에 표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법정 한도를 각각 정해놓고 있습니다. 얘를 어떻게든 시험 보는 날까지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는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 이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이용 개발 보전을 위한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그 행정계획에 따라 집행하는 법령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행정계획과 관련되어서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을 함께 보셨고 집행 직전에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것을 함께 공부한 적 있습니다. 복습하셨습니까? 예. 가끔 우리가 국토계획법, 부동산 공법책을 들고 다니시다 보면 이 공법책이 아주 두껍고 좀 무거운 편인데 민법과 비교하게 되면 양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법하고 공법 들고 다니시면 양손에 아령 들고 다니는 것하고 똑같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책 들고 다니시다 보면 가끔 주변 사람들이 걱정해주는 이야기를 가끔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한 98년도에 처음 공법책을 접하게 되었을 때 그 당시에는 공법책이 9개 법률로 구성되었거든요. 우리 시험 범위에 빠져있는 뭐 산지관리법이나 또는 개특법이나 몇몇 법률이 더 추가되어 있는 책이었는데 걔가 1100페이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걱정해주는 표정을 많이 지으시더라고요. 이 어려운 공법을 어떻게 공부하냐고 그렇게 걱정해주시고 지하철에 제가 가방 들고 다니지 않아서 책을 달랑 들고 다니니까 주변 분들도 저를 걱정 어린 눈빛으로 쳐다봐 주시던데요. 주변 사람들이 걱정 안 하십니까? 예. 그러면 그 공법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집행하기 직전에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만약 올해 이 시험 끝나시고 나면 어디 여행 한번 가겠다. 그런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면 그것은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여행 계획 한번 수립하신 겁니다. 그게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이 숙성되어야만 여행 갈 수 있거든요. 여행 가고자 한다고 하면 경비 얼마나 할 것인지, 어디 둘러볼 것인지, 무엇 사 먹을 것인지, 어디에 잘 것인지 하나하나 일정을 잡는다고 하면 그게 집행하기 직전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 수립하게 된다면 그 계획대로 여행 일정 돌아다니지 않겠습니까? 그게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집행 계획이라 하는데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우리 세종시가 하나의 도시거든요. 그리고 홍성군이라는 곳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군입니다. 그 도시와 군의 집행 계획인 관리 계획 수립하게 되면 첫 번째가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가 지정되거나 변경된 겁니다. 과거 연기군일 때 우리 연기군의 92%, 93%는 죄다 비도시적입니다. 조천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해당되었었는데 이 세종시로 명칭이 바뀌면서 비도시역이었던 관농자가 지금은 시가지로 조성된 상태이거든요. 그 개발사업하기 위해서는 종전 관농자에 해당되는 땅이었던 것을 도시역으로 바뀌었다고 지정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뭐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용도구역입니다. 우리 세종시는 대전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대전광역시에는 1970년대 대전외곽을 개발 제한 구역을 넓게 지정한 적이 있습니다. 대전 시내만 지정한 것이 아니라 연기군에 속해 있던 금남면도 개발 제한 구역에 포함되었었습니다. 그 개발 제한 구역을 풀어주고자 한다고 하면 무엇을 통해 풀 수 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겁니다. 아마 향후 중부 남북권의 개발 사업이 대충 끝나게 되면 아마 남북권의 금남면 일대 지하철 2호선 연장하면서 일부 해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결정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개발, 정비, 보전,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결정한 이후에는 기반 시설입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입니까? 지금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도시군 관리 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을 통칭하게 되면 도시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저 기반서를 도시군 계획으로 확정 지었다 해서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전에는 기반 시설이던 것이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저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도시군 계획서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결정하는 것이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우리 주변에 세종시라고 하는 신도시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그게 도시 개발 사업이거든요. 그 개발 사업을 확정 짓고자 한다고 하면 무엇으로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결정하는 것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다만 이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은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다른 법률에서 사업 시행 절차를 다루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에서는 사업 절차에 대해서는 따로 다루는 게 아닙니다. 다만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 절차에 대해서만 다루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5번이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저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아파트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됩니다. 우리 왕숙지구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게 그리고 과천지구라는 것도 들어본 적 있고 계양지구도 들어본 적 있고 하남시에 속해 있는 교산지구도 들어본 적 있는데 왕숙지구라고 하면 6만 6천 세대 아파트 만든다 하고 과천은 7천 세대의 아파트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교지구이건 분당지구이건 일산지구이건 파주지구이건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다고 하면 다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 아파트 만드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6번은 입지계획제소구역과 그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올 연말에 없어질 제도이기 때문에 그냥 저런 게 있다.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결정하게 되면 이게 세종시의 개발, 정비, 보전, 집행이 되는 겁니다. 기억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시작하셨다고 하면 계속 동영상 1, 2월 달 거를 진도 나가는 만큼 봐주셔야만 이게 수월하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련된 이반 결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함께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유롭게 하고 있는 것은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는 3시까지 끝납니다. 그래서 한 시간 더 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편해진 것 같습니다. 여기 이 반은
우리 국토계획법은 도시군 단위로, 도시군 단위로 스스로 개발하도록 되어 있는 법령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개발 정비 보전하고자 한다면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자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도록 되어 있고 스스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위반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게 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이지만 기초입니까? 광역입니까? 광역지자체이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장도 마찬가지지만 도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발전 방안을 세우게 된다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도에 속해 있는 시장 군수는 직접 결정하질 못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인 충남도지사가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충청남도에는 인구 50만인 천안 있지 않습니까? 그 천안은 그냥 도시이다, 대도시이다, 대도시입니다. 그래서 천안시장의 경우는 도에 속해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이지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신다면 원칙적인 위반권자는 특광시군이지만 원칙적인 결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외적인 위반권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의사 보셨고 예외적인 결정권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장 군수를 봤는데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누구도 결정할 수 있다? 시장 군수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절차와 관련되어 위반과 관련되어 조사 측량이라 분류는 기초조사 실시해야 되고 주민 의견 청취는 공람 절차로 지방의회 의견 청취 후 위반하게 되면 위반한 사안이 과연 타당한지 확인고자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 심의는 결정에 필요한 사전 절차라는 것을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절차와 관련된 제도 특징과 관련되어 우리가 첫 번째 공부하신 것은 위반 결정은 분명 행정청이 하지만 행정청 아닌 자도 제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해 달라 부탁할 수 있거든요. 청탁할 수 있거든요. 만약 불법적인 사항을 청탁하게 되면 요즘 버닝썬 경찰 공무원들이 청탁받아 일 처리했다 해서 TV 뉴스에 나오시던데요. 그래서 경찰총장이라 불리우던 분이 알고 보니 경찰총경이시던데요. 계급이 워낙 일반인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총경인지 총장인지 잘 몰랐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경찰청장이 있지 경찰총장은 없거든요. 검찰총장은 있는데 직함에 검찰총장은 있는데 경찰에서는 경찰청장이 있을 뿐 총장은 없거든요. 우리가 몰랐던 검찰 그리고 경찰 조직 체계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불법 청탁하는 것은 안 되지만 법이 허용하는 청탁은 가능하죠. 그게 위반 제한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세종시에 만들어질 대학이 있다고 하면 그 대학 이름은 기지산대라는 말 기억나셔야 되고 저 기지산대를 제한할 수 있는 자는 주민, 이해관계자입니다. 제한하고자 한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야 됩니다. 길은 면적 5분의 4, 지산대는 면적 3분의 2. 다만 얘는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안 나옵니다. 모의고사에 나옵니다. 저 작년에도 저 잘 찍었었거든요. 대신 올해 얘가 다시 반복 출제되게 된다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반드시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면적은 만 이상 3만 미만이었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리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는 자계생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그리고 그 면적 중에 50% 이상은 계획관리지역에 속한 때에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이 가능하다. 그건 오래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반 제한하게 되면 처리기간은 45일이고 1회 30일 범위 내 우리 공법 복습 안 하시는가요? 예, 안 하시면 책 보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쉬운 걸 책 보면 되지 뭐 별 일이 있겠습니까? 39페이지 보시면 39페이지 보시게 되면 39페이지 보시게 되면 양가 3번 위반 제한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재 산대는 첫 번째 박스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단부 박스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요건 찾으셨죠. 면적 만 이상 3만 미만이란 말 보실 수 있고 자연 녹지 지역과 계획관리 지역, 생산관리 지역을 제가 자계생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누적되시다 보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되실 겁니다. 자계생일 것.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3번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대상 지역은 전체 면적 중에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일 것. 그리고 하단부 절차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제한하게 되면 제한 처리 기간은 며칠? 바로 밑에 보시면 40페이지에 제한 처리 결과 있지 않습니까? 45일이란 말 보이시고 그리고 이래 30일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다. 이 말 보이시겠습니까? 예, 그게 제안과 관련된 우리가 꼭 보실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기초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기초조사와 관련되어서는 조사 측량하는 것을 말하는데 특별히 환경성 검토와 토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입니다. 다만 동그라미 3과 관련되어서는 생략에 관한 사유를 각각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는 사유 찾으셨죠? 그래서 우리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야구 보다 보면 대타 등장하는데 등번호가 12번인 분의 성함은 나도해입니다. 대타 12 나도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화 관련되어서는 5번 보시게 되면 기존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행위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그대로 대체하고자 한다면 42페이지에 대체 있지 않습니까? 5번 동그라미 부분 보시게 되면 기존 용도지구 폐지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 변경하여 그 용도지구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는 경우 대체 동그라미 안 돼 있으십니까? 그게 대타의 대입니다. 그리고 3번 보시게 되면 해당 앞에 페이지 3번입니다. 41페이지에 표시되어 있으실 것 같은데 3번 해당 지구 단위 계획구역 및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 수립되었다고 하면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다. 그게 다른 법률, 타법이란 말로 대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타의 타입니다. 그리고 4번 보시게 되면 해당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정비, 관리를 목적으로 지정된 것으로서 너비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는 경우 12 아마 동그라미 돼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나는 동그라미 2번 보시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 나대지의 면적이 전체 구역의 2% 미만인 경우 그러면 우리 대지는 건물 세우는 것이 대지인데 건물 없는 땅을 뭐라 표현한다? 나대지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2% 미만이 나대지라고 하면 98% 이상은 건물 세워진 땅이란 이야기죠. 이러한 곳이라고 하면 조사 측량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도해 도는 1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도심지 상업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연접한 곳에 지정되었다고 하면 기초조사할 필요 없는데 상업지역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 학원 일대를 말하고 아마 세종시에서는 도렘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나요? 알겠습니다. 아직 돌아다니는 게 없어가지고 그 상업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되게 되면 이미 많은 건물 세워졌기 때문에 따로 조사 측량할 필요 없다. 그리고 해는 바로 6에 해당되는 것으로 작년에 신설되었거든요. 꼭 하나 보셔야 될 게 도시군 계획설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그래서 총 6가지입니다. 그런데 얘가 이번 환경성 검토 보시게 되면 1에 동그라미 1번부터 6에 해당되는 경우 환경성도 생략할 수 있고 3에 토지 적성평가 보시게 되면 위 동그라미 1부터 6에 해당되는 경우는 토지 적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4번 재지약성 분석 생략 사유에도 1번 보시면
동그란 1부터 6에 해당되게 되면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대타 12 나도 해는 기초조사와 환경성 검토와 토체 모두 생략할 수 있는 공통된 생략 사유가 될 겁니다. 얘가 작년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꼭 한번 봐놔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모르시죠? 기초조사와 관련되어 환경성 검토가 포함되면 환경성 검토 기간만 1년 6개월이거든요. 그걸 안 할 수 있다고 하면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 결정은 6개월이면 해결되게 됩니다. 그러면 6개월이라고 하면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개발 사업은 아파트 만드는 사업인데 공사 기간을 그만큼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하면 내가 100% 내 돈 가지고 개발하는 게 아니라 대출 받았을 때 금융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시행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하면 얘를 잘 알아야만 짧은 시간에 결정하고 짧은 시간에 공사를 마치고 내가 투자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게 됩니다. 나중에 기왕 하시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든 시행 쪽을 한번 배우시는 예. 그냥 중개 아니 그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시험이 급한데 뭘 시행까지 넘어가겠습니까? 다만 얘는 공법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절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주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건너뛰었기 때문에 올해는 꼭 봐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일반 제안과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을 저렇게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45페이지 보시게 되면 현재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와 관련되어 원칙적인 결정권자는 시도의사 대도시장이지만 예외 국도이죠. 그중에 45페이지 보시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 중에 시가조정구역 앞에는 뭐가 붙어야 됩니까? 국가계획.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조정구역은 누구만 결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할 수 있다. 그것 잡아주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하는 것, 뭐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건 그냥 천천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딜 보시는가 하면 51페이지 봐주십시오. 51페이지 보시게 되면 도시군 관리 계획이 이런 방법으로 결정되었을 때 그 효과에 관한 사항으로 효력 발생에 관한 문제를 함께 보셨습니다. 여기 효력 발생과 관련되어 지원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라는 말 꼭 한번 잡아주셔야 됩니다. 다음 날이란 말이 아니라 지형도면 고시한 날. 다음 날 들어가면 바로 틀립니다. 그리고 반가로 이번 보게 되면 지형도면의 작성 고시란 말 함께 하시면서 작성은 입안권자 작성하고 고시는 결정권자 고시하게 되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지형도면 승인 차셨죠. 대도시장을 제외한 시장 군수가 지형도면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시장 군수도 직접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도지사 승인 받을 필요 없습니다. 대도시장도 도지사 승인 받을 필요 없죠. 자신이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그 정도 하나 반웠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디드권 보호라는 말 찾으셨습니까? 도시군 관리계 결정과 관계없이 이미 공사에 착수한 자는 공사 계속할 수 있는데 특별히 시가조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53페이지입니다. 53페이지 보시는 네 번째 줄에 3월이란 말이 있고 신고란 말이 있는데 각각 줄쳐져 있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용도 지역 이곡 용도 지역과 관련된 지정 대상 56페이지와 57페이지에 쭉 한번 하셨을 겁니다. 저 지난주에 복습하라 숙제 드린 게 있었는데 하신 분들은 괜찮고 상관없으시고 이번 달에 새로 시작하신 분들은 보시고 오셨습니까? 1월달 동영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보자. 대답이 없으시면 복습, 숙제 안 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걸 이번 주라도 꼭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편해집니다. 그리고 58페이지 보시게 되면 용도지역 지정
절차와 관련되어 3. 용도 지역의 지정 사셨죠. 결정권자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지정 특례 예외 있었습니다. 공유수면은 바다를 말하게 되는데 그 바다의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되어 이웃한 용도 지역의 지정 내용과 동일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 없이 이웃한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고시는 특광시군이 따로 하도록 돼 있죠. 서로 다른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친 경우에는 절차 생략 사유가 못 된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특별히 2번 다른 법률로 지정된 지역 용도 지역 지정 특례와 관련되어 옆에 박스가 하나 있는데 저 박스와 관련되어 1번, 2번은 땅이 도시역이 되는 것입니까? 바다가 도시 지역이 되는 것입니까? 59페이지 처음 공부할 때 원래 이랬습니다. 천천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59페이지에 박스 보시게 되면 어항구역, 항만구역으로 지정된 바다가 도시역에 연접했다고 하면 그 바다를 도시역으로 결정된 곳이 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3, 4, 5 묶어놓으셨죠. 전산택. 시험 볼 때까지 친구입니다. 전산택으로 지정구이 되게 되면 도시역으로 결정구이 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전원개발사업구역과 국가 일반 도시 첨단 산업 단지 택지 개발 지구 이 세 가지가 지정 고시되게 되면 도시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번 관리 지역과 관련된 절차 특례라는 것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관리 지역이 농림 지역으로 바뀌고 관리 지역이 농림 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바뀌는 것을 각각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환원 찾으셨죠? 환원 찾았습니다. 여기 환원과 관련되어서는 전산택의 개발사업이 무산되게 되면 종전용도지역으로 환원되게 되는데 개발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하면 환원 문제 없습니다. 택지개발지구는 아파트 만드는 장소인데 그곳에 아파트 만들어졌다고 하면 택지개발지구가 해제되거든요. 종전용도지역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그 정도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행위전과 관련된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잠깐 하셨는데 얘는 아마 5월달이든 7월달이든 다른 자료로 한번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작년에는 아파트에 관한 내용이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우리 해주실 게 근린 생활시설을 약칭해서 근생시설이라 하는데 이 근린 생활시설과 관련되어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은 1종입니까? 2종입니까? 1종입니다. 저 1종 근린 생활시설은 모든 용도 지역에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TV를 보니 스위스의 알프스 산 꼭대기에 융프라우라고 하는 그 꼭대기에서 신라면, 컵라면을 사 드신 분이 계시다더라고요. 가격은 17,000원이라던데요. 그러면 그 알프스 꼭대기에도 컵라면 판매하는 구멍가게에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구멍가게가 뭐다? 일종 근린 생활들인데 얘는 모든 용도 지역이 건축할 수 있다는 것을 꼭 한번 잡아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중개업 하시다 보면 돈 좀 보시고 좀 놀 때 있거든요. 돈 들어올 때는 확 땡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2015년도에 대통령께서 나셔가지고 금리 낮춰주고 부동산에 투자하면 대박이다 그런 이야기 한번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부터 2018년 10월달 이전까지는 부동산 경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 돈 들어올 때는 계속 돈 버시는데 취미생활을 가지시고 그것만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경기가 끊길 때는 과감하게 나갔다 오시는 것도 방법이시죠. 그리고 나갔다 오시게 되면 꼭 나중에 원장님이나 실장님 뵈면 이번에 이런 데 갔다 왔다고 해서 사진 찍은 거 다 보여주시면 얼마나 재밌으시겠습니까? 자랑도 가끔 하시는 게 그리고 아마 내년에 선거 치르다 보면 선거 치르면서 아마 경기가 좀 반전되는 게 좀 있을 겁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 장관 좀 바뀌시고 아마 정책 기조가 좀 약간 달라지게 될 겁니다. 진짜 경기 안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예산이 좀 흑자였는데 그 흑자였던 것은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서 예산 흑자였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게 아니거든요.
별 생각 없습니다. 저도. 예, 그래서 그게 일종 근린 하이드라는 것 기억하시고 반면 있으면 좋고 없어 상관없는 게 이종 근린 생활설인데 이 이종 근린 생활설 건축할 수 없는 것 우리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조용한 주택가에는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조용한 주택가가 전용 주거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주변에는 이런 거 함부로 만드는 겁니다. 다만 우리 상가주택이라는 곳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상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어디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주택이라면 4층이야 1종이고요. 중층주택이라면 2종. 중고층주택을 만들 수 있는 곳이라면 3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35층짜리 아파트 들어서게 되면 3종이고요. 12층에서 15층짜리 아파트 만들어졌다면 2종. 4층짜리 공동택 만들어졌다고 하면 그때는 1종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론 공부하시면서 상가주택은 어떤 형태라고 공부하셨습니까? 다가구주택인데 이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계층 이하로서 동당 바닷 면적합 6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상가주택이라는데 한 층을 상가로 하고 3계층을 주거용으로 하게 되면 이것 다가구주택이죠. 그래서 4층짜리 다가구주택, 상가주택이 많이 즐비한 곳이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이곳에 술 파는 곳도 있지 않겠습니까? 술 파는 곳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일반 주거 지역은 원칙으로 2종 근린 생활을 건축할 수 없지만 조례가 허용하면 가능합니다. 얘를 꼭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산에 술 드시고 올라갔다 내려오시다 보면 낙상사고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에서는 술 판다, 판매 못한다. 술 못 팝니다. 그러면 그 산이 있는 곳은 도시지역 한가운데라고 하면 보전녹지지역이고요. 그리고 비도시지역에 산이 있는 곳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에는 술 팔지 못하도록 2종 근린 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딱 4개 용도지역이 2종 근린 생활시설에 건축이 제한되게 됩니다. 얘는 오래 하셔야 됩니다. 왜? 얘가 아파트가 당시 시험에 나왔으니까 올해 시험에 내게 되면 근린 생활시설을 가지고 시험에 내게 될 겁니다. 그 밖에 위락시설이나 학교에 관한 사항, 묘지 관련 시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각각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다 끝나다 보면 그 끝난 이후에는 숙박시설까지 넘어가시게 될 겁니다. 숙박시설까지만 해놓으시면 시험에 아무리 지역적으로 난도 할지라도 출제되는 문제 그 범위 벗어나는 건 없거든요.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금 81페이지에 건폐율 용적률 찾으셨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지난주에 한 4시간 열심히 했는데 한 30분에 끝나는 것 같은 복습해 오시면 이 30분에 끝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딱 3시까지 채우지 않더라도 일찍 가실 수 있습니다. 뭐 일찍 갈 필요도 없고 그냥 학원에서 예, 이번 시간에 건폐율 용적률 함께 보십니다. 잠깐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용도 지역에 관한 사항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만약 4층짜리 상가주택이 많이 밀집한 곳이라면 내가 세종시장이었을 때 걔는 어떤 용도 지역으로 지정하고 싶으십니까? 일종 일반 주거적으로 4층짜리 상가주택 많다고 하면 그리고 절대 농지라 분류는 농업진흥지역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농경지라고 하면 내가 세종시장 세종시장이 광역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이거든요. 그 농경지 많은 곳이 있다고 하면 농림지역으로 우리 세종시에는 금강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 금강 보게 되면 내가 결정권자였을 때 무엇으로 지정한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우리 세종시에 주말에 등산 가는 곳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원수산입니까? 원수산입니까? 저 같은 경우 관악산을 꼭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꼭 가거든요. 그게 관악산이 서울의 보전녹지지역이지만 우리 세종시에서는 원수산이
보전 녹지 지역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리고 금강이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라면 그 금강에 하천 연결되어 있는 지류 있지 않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양재천이나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하천이 있다고 하면 그 하천을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지정하기 좀 애매하다고 하면 보전 관리 지역으로, 농림지역 지정하기 곤란한 곳이 있다면 보전 생산 관리 지역으로, 그리고 공장이 많이 들어서 있는 곳이라고 하면 나는 공업지역 지정하게 될 텐데, 그 공장 형태가 석유화학 공장, 그리고 엊그제 현대제철에서 인명사고 또 나지 않았습니까? 그 제철 공장이 만들어져 있는 공업지역이라고 하면 나는 전용 공업지역으로 지정하면 새기시고, 용인시에 새로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들어서게 된다고 하면 그곳은 일반 공업지역으로, 원래 하이닉스 반도체에서 예상하고 있는 원산면이라고 하면 사실 그곳이 그런 공장 들어가는 곳 아니거든요. 만약 그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 떨어지게 되면 엄청난 특혜가 됩니다. 서로 모르는 상향이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고, 대신 그 반도체 공장 들어간 자리라고 하면 나는 일반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은 마음 드시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특정한 지역의 개발 형태를 고려해서 용도 지역 지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장래 그런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미리 지정할 수도 있죠. 이해 되시겠습니까? 지금 정부 종합청사 바로 옆에 보니 뭐 복합 쇼핑센터 하나 만들고 있더라고요. 아주 등치 큰 거 있던데, 그게 만들어질 정도라고 하면 걔는 주거지역이겠습니까? 상업지역이겠습니까? 상업지역. 그 상업지역은 중, 일, 유, 근이었습니다.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 분류하게 되는데, 우리 학원 있는 자리는 근린상업지역이지만 종합청사 옆에 그 복합센터 만들게 되면 걔는 일반상업지역 아니면 중심상업지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용도지역이 결정되게 되면 그 용도지역의 결정에 따라, 변경에 따라 그에 맞는 건물 만드는 것이 용도지역 지정과 관련된 대상이 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부동산 중개업 하시면서 이곳이 어떤 용도지역이라는 것을 고객에게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얘를 우리가 입에 익숙하게 되었을 때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모르고는 부동산 중개업하기가 참 애매해지기 때문에 1월달에 동영상 촬영해 놓은 지역지구 구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시고 이게 익숙해지셔야만 뭘 하더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시에는 할 게 참 많습니다. 저만 잘 보이고 우리는 지금 시험 공부하는 게 급하시죠. 그러면 이러한 용도지역을 지정하고자 한다면 어떤 절차가 거쳐야 되는지, 지금 우리는 도시군관리계획과 관계된 사항 공부하고 있으시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입안부터 결정하고 고시하고 나면 즉시 지형도면 작성해야 되고, 도시군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3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지단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흰자와 노른자 나누면 그게 지단이더라고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되게 되면 지단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보통 2년에서 2년 6개월 걸립니다. 그 2년, 2년 6개월 동안 시간 허송세어 보내기는 좀 애매하기 때문에 이 절차와 관련된 예외 규정을 마련했고, 바다를 뭐라 표현한다? 공유수면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 공유수면을 매립하게 되었을 때 저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지역, 땅은 항상 용도지역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용도지역이 서로 같다면 절차 전부 생략하는 것입니까? 일부만 생략하는 겁니까? 일부만. 고시 따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결정까지만 생략해 주는 것이지 고시는 특광시원이 따로 하도록 되어 있고, 서로 이질적이라면 절차 생략하는 것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례로서 비도시 지역에 전 산택이 결정 고시되게 되면, 지정 고시되게 되면 바로 무엇으로 본다? 도시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돈값 원칙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세상 살면서 내가 받은 게 있으면 주는 게 있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 3월 14일에는 담당 선생님께서 사탕 하나 나눠주셨습니까? 아, 받은 게 없으십니까? 예, 받은 게 없으시면 내년에 그분 다시 볼 일도 없겠지만 그분 보면 앞으로 초콜릿 줄 필요 없으시죠. 아, 받은 게 있어야 주는 거고 주는 게 있어야 받는 게 아닌가요? 괜한 이야기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비도시역인데 불구하고 전 산택으로 무엇? 지정 고지되면 도시로 무엇? 결정 고지된 것으로 본다.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도시로 결정 고지된 것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 공유세를 매립하게 되었을 때 그 준공 인가일날 이웃한 용도 지역의 지정 목적과 같으면 인가만 되는 상태이거든요. 고시 따로 해준 게 아닙니다. 이웃한 용도 지역으로 뭐 된 것으로 본다? 지정된 것으로 본다. 여기 지정이나 인가나 행정행위, 행정처분으로서 같습니다. 고시는 따로 안 해줬기 때문에 고시까지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반면에 전산택이 지정 고시되게 되면 도시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고시를 해줬기 때문에 고시까지 의지하게 됩니다. 하여튼 받은 게 있어야만 주시는 겁니다. 먼저 주시는 것도 좀 한번 생각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뭐 이게 이해가 안 될 거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앞으로 5월달에도 한 번 더 하실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되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관리 지역인데 불구하고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이 지정 고시되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가 지정 고시되게 되면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고 보전산지가 지정되게 되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지정 고시했기 때문에 결정 고시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 공유수면과 관련되어 준공 인가일날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고시까지 의지하게 된다면 그건 틀린 겁니다. 지금 제가 본다란 말을 계속 의제라 표현하고 있는데 이해되시겠습니까? 성년의제. 미성년자랄지라도 결혼하게 되면 사법상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진다. 그게 성년의제이죠. 공법에서는 본다란 말 보게 되면 100% 의제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간주나 추정이란 말은 사실적인 측면에 해당되는 것으로 민법에서 따지는 이야기지 공법에서는 본다란 말은 항상 뭐다? 의제가 된다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절차 생략하는 것과 절차 생략하지 않는 것을 잡아주시는 게 오래 하실 일입니다. 예,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무조건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애써서 용도지역을 지정했다고 하면 저 용도지역 지정은 공익상 지정했겠죠. 공익을 도모하기에 이렇게 지정했다고 하면 토지 소유자에게 그 공익상 목적대로 사용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농림지역 지정했다고 하면 농사에 활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농림지역 한가운데 나이트클럽 만들겠다는 사람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보전산지로 지정했는데 이 보전산지 중에 서울 같은 경우 청계산이 있거든요. 관악산. 그 청계산 관악산이라면 주말에 한 50만에서 100만 찾아오는 곳입니다. 여기에 술장사하면 저 대박날 것 같은데. 대신 원래 보전산지에는 술 팔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사람 많이 찾아온다고 하면 딱 이틀만 일하면 아마 이틀 일하는 게 한 달치 수익 땡길 수 있거든요.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공익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기대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규제를 가하는 것을 행위 제한이라고 이 행위 제한을 위반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각 용도 지역마다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건축할 수 있는 것과 건축할 수 없는 것을 법으로 정해놓게 되는데 그걸 뭐라 한다? 건축 제한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건물 건축하게 되면 이 건물의 크기는 보통 제2롯데월드가 만들어지게 되면 제2롯데월드에 대해서는 123층이다. 그리고 높이는 555m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과거 서울의 63빌딩이라는 대표적인 초고층 건축물이 있었거든요. 63빌딩은 63층짜리겠습니까? 60빌딩이겠습니까? 지하 3층에 지상 60층이거든요. 지하층은 층수 계산에 제외시키기 때문에 63빌딩은 정확하게 60층짜리입니다. 그래서 층수나 높이 가지고 층수 높이 가지고 건물 크기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우리 건평이란 말과 연건평이란 말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정확하게 법률 용어로는 건평이 건축 면적을 의미하고 연건평은 연면적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을 활용함에 있어서 최대한 크게 만드는 것을 원하지 작게 만들 사람 없거든요. 대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입니다. 조상공이 개발 용도이거든요. 그러면 이 건축 면적은 건폐율로 좌우하고 연면적은 용적률로 좌우되게 되는데 이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게 또는 낮게 적용함으로써 관농자에는 작은 건물을 건축해야 하고 조상공의 경우에는 큰 건물 건축하게 한다면 이게 용도 지역을 지정했던 공익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길 겁니다. 그래서 이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는 건물 주 마음대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그 법으로 제한되어 있는 건폐율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우리가 외우시는 게 시험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29회 때는 건폐율과 관련된 사안들을 시험에 출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용적률 쪽이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우리가 한번 살펴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사항을 다시 한번 잡아주시는데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해놓습니다. 만약 도를 따라 여러 필지의 땅이 존재한다고 하면 이 땅이 도로에 접해있을 때는 맹지이다, 대지이다. 대지입니다. 도로에 직접 접하지 못할 때만 맹지가 되게 되는데 만약 이 대지의 면적이 100제곱미터인데 이곳에 건축 면적, 건축 아니 잠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다시 보십니다. 이곳에 건물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도를 걸어 다니는 사람이 옆에서 이 건물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건물이 1층일 때와 50층일 때 건물 크다 작다라는 말을 달리 표현할 수 있죠. 1층이 되는 건물 작다 표현할 수 있지만 50층짜리 건물을 보게 된다면 큰 건물이라고 우리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달리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면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하늘에서 건물을 내려다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하늘에서 건물 내려다보게 되면 건물 건축한 대지가 이런 형태라고 하면 대지 안에 건물이 만들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모습은 입체적입니까? 평면적입니까? 평면적입니다. 반면 지나가는 사람이 옆에서 건물 바라보게 된다고 하면 이때는 입체성을 띠게 될 겁니다. 그 평면적인 개념이 바로 건축면적, 건폐율이 되게 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종이 위에 물건 하나 올려놓고 그 물건의 외곽, 윤곽선에 따라 그림 그려본 적이 있다고 하면 그것 평면적 개념이죠. 하늘에서 건물 내려다보면 건물이 1층짜리이건 50층짜리이든 그 층수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고 오직 평면적인 느낌만 가질 수 있거든요. 반면 옆에서 바라보다 보면 건물 층수를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1층짜리 건물 건축된 것과 10층짜리 건물 건축된 걸 보게 된다고 하면 크기 차이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걸 좌우하는 것이 무엇이다? 용적률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 이 건폐율과 관련되어 현재 대지 면적이 100인데 건폐율이 70%로 정해지게 되면 대지 안에 최대 건축할 수 있는 건축 면적은 70제곱미터 될 것이고 두 번째 여기 연면적과 관련되어 우리가 잠깐 파악하실 것은 건물이 지하 1층에 지상 4개층입니다. 그리고 대지 면적이 100인데
각 층의 바닥 면적이 만약 40제곱미터라고 하면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 1층 포함해서 연면적은 200제곱미터입니다.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말하는데 각 층이란 말은 하나하나의 층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하 1개 층과 지상 4개 층 총 5개 층이거든요. 그 5개 층의 바닥 면적이 각각 40이라고 하면 이 건물 전체 연면적은 200제곱미터인데 용적률 산정 시에 지하층은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킵니다. 그러면 지상층만 용적률 계산 시에 연면적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대지의 면적이 100인데 지상층의 연면적이 160이라면 해당 대지에 건축되어 있는 건물의 용적률은 160%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아까 표 잠깐 보시면서 용적률이란 무엇에 대한? 대지 면적에 대한 지상층의 연면적 비율을 말한다. 대지의 면적이 100이고 지상층의 연면적이 160이면 용적률은 160% 나올 것이고 만약 용적률이 500%라고 하면 지상층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은 100에 500이면 대지 면적 5배라는 이야기죠. 자제분들이나 조카분들 산수 가르쳐 준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 가르쳐 줄 때는 잘 하시면서 대답 잘 하시지만 지금은 좀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지 면적의 5배, 50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용적률은 입체성을 자화하는 요건이고 건폐율은 평면적인 개념을 자화하는 요건이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법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함께 해나가십니다. 그러면 우리 82페이지 보시게 되면 82페이지 표 하나 있습니다. 현재 도시역과 관련되어서는 주상 공로는 아니었는데 주거적 차시였죠. 그리고 전용 주거적 1종, 2종 각각 50%의 건폐율 보이는 것 확인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일반 주거지역은 1종과 2종은 60, 3종 일반 주거지역만 50%입니다. 50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은 70%이고 상업지역은 중, 1, 유, 근입니다. 중심상업지역은 90, 일반상업지역은 80, 유통상업지역은 80, 근린상업지역은 70. 그러면 여기 건폐율과 관련되어 우리 주거지역은 전, 일, 준 기억나시겠습니까? 전태일이라는 분도 기억나신다고 하면 전일준은 식은 좀 먹긴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전산택도 기억나셔야 됩니다. 전산택은 도시로 결정 후위된 것으로 의지하는 요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용 주거지역의 경우는 건폐율은 50%이고 일반 주거지역은 60%인데 여기 일반 주거지역과 관련되어 딱 하나 예외 있습니다. 3종 일반 주거지역만큼은 그 건폐율이 50%이다. 준주거지역은 70%입니다. 그리고 상업지역과 관련되어 상업지역은 중국하고 일부는 가까이 있다. 그리고 중심상업지역은 90, 일반상업지역은 80, 유통상업지역 80, 근린상업지역은 80입니다. 그래서 우리 010 붙여놓으면 567에 9887 되시죠. 나중에 567에 9887 눌러보게 되면 전화 받는 분은 건폐겠죠. 그래서 가끔 우리 시험 보러 가셨다가 시험장 주변에 건폐라는 친구를 만나고 싶었는데 그걸 연락번호 몰랐다가 우연찮게 아는 분의 통해 전화번호 알게 된다고 하면 수험표 뒷면에 적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책상 위에 적고라도 시험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답변은 절대 못합니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대신 모의고사 볼 때마다 적어놓고 시험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오르실에 9887 보게 되면 그게 건폐율에 주거적 상업지역의 한도라는 것만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공업지역과 관련되어서는 70%로 죄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녹지지역 찾으셨죠? 녹지지역은 보전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죄다 20%이고 관리지역 보시니 계획관리지역 40%란 말이 있는데 그걸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리고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은 20%이고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각각 20%입니다. 그래서 우리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면 개발용도이다, 비개발용도이다. 비개발용도인데 계획관리지역만 그 건폐율을 40%로 한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래서 공업지역은 일단 제껴놓으시고 70% 동일하지만 얘는 제껴놓으시고 이렇게 먼저 해놓는 겁니다. 오시대 9887 그게 주거지역 상업지역의 건폐율 한도라는 것 기억하시고 예외 두 군데 있습니다. 3종 일반 주거지역은 60이 아니라 50%라는 것 확인하시고 녹관농장은 죄다 20%이지만 계획관리지역만 40%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적률과 관련되어 우리가 잠깐 확인하시면 전용주거지역 찾으셨죠. 그리고 1종 전용주거지역에 100 동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2종 전용주거지역 보시니 150, 50씩 올라가지 않습니까? 1종 일반주거지역도 250 올라갑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250 그리고 3종 일반 주거지역 300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러면 100부터 300 사이에는 각각 50씩 높아지고 있다는 것 확인해 주시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얼마이다? 500%입니다. 하한선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한선 지금까지 시험에 낸 적 없습니다. 상한선만 신경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거지역과 관련되어 용적률은 1, 3, 5로 기억해놓습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얼마? 100. 3종 일반주거지역은 얼마? 300. 준주거지역은 얼마? 500. 만약 4종 일반주거지역이 있다면 얘가 400%에 맞춰졌을 겁니다. 3종 일반주거지역밖에 없기 때문에 3종 일반주거지역의 최대 용적률은 300%라는 것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업지역과 관련되어 중심 상업지역이 가장 큰 건물 만들 수 있겠죠. 용적률은 1500%이고 일반 상업지역은 1300, 유통상업지역은 1100, 근린상업지역은 900인데 각각 200씩 낮아지는 것 확인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업지역이 건물 가장 크게 만든다는 것 생각하시면 1000 빼버리고 중심상업지역은 1500, 일반상업지역은 1300, 유통상업지역은 1100, 근린상업지역은 900. 그래서 5391. 1000 빼버리고 5391이라 할 수 있죠. 설마 근린 상업지역의 용적률이 1900%라고는 안 하실 거죠. 가장 용적률 높은 곳은 어디다? 1500인 중심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용적률과 관련되어 주거지역은 135입니다. 상업지역은 5319. 전화부 한번 해보시면 용적률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135에 5391이란 말 책상에 써놓고라도 모의고사는 확실하게 봐주시고 실제 시험장에서는 아마 다들 기억하고 시험 문제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공업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일단 지키시는데 전용공업지역은 300, 일반공업지역은 350, 중공업지역은 400%입니다. 그래서 공업지역은 지금은 지키시고 3, 4를 지금은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녹관농자와 관련되어 자연녹지지역 100, 생산녹지역 100 찾으셨죠? 100 동그라미 놓으시고 보전녹지역은 얼마이다? 80%입니다. 그리고 관리지역의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은 80인데 계획관리지역만 100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리고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각각 80%입니다. 그래서 녹관농자와 관련된 기본 용적률은 80%인데 딱 3개만 그 용적률을 100%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 그리고 계획관리지역 딱 세 군데만 예외 있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어차피 시험 문제 묻게 되면 얘를 묻게 됩니다. 일단 저걸 해놓으시고 나중에 문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몇 번 확인하시면 쉽게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 보시 83페이지에 적용 완화 등등 있는데 얘는 제끼십니다. 사실 작년에 84페이지에 첫 번째 줄에 첫 번째 박스에 뭐 자연녹지 지역에 지정된 개발 지능 지구 30% 이하 이런 게 작년에 시험에 나왔었는데 얘가 과거
9회 때인가 한번 나왔습니다. 9회 때 한번 나왔다가, 8회 때 한번 나왔다가 29회 때 한번 출제했었거든요. 몇 년 만에 나왔습니까? 예, 19년. 그리고 9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2년에 한번 시험에 냈거든요. 거의 20년에 한번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얘를 내년에도 시험에 나올 거라 기대하면서 공부하면 그거는 제정신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안 하는 게 제일 마음 편하십니다. 그래서 책에 있긴 있지만 과감하게 버리는 게 정신 건강을 위해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91페이지를 잠깐 쉬었다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